자, 분해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착용 리뷰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하이퍼버스트의 장점이거든요. 표면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죠. 제가 몇 달 동안 신어서 여기가 굉장히 오염이 됐었는데 솔 가지고 물 세탁하니까 이렇게 깨끗해지더라고요. 아디다스 부스트 같은 경우는 이 옆면이 오염되면 잘 안 지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하이퍼버스트는 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로분해 단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워크 하이퍼버스트의 세로분해 단면이고요. 사실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전부 하이퍼버스트 미드솔 아웃솔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소라이트 재질의 핑크색 스트로벨 보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축의 높이는 30mm 정도 나오고요. 압축의 높이는 21mm로 9mm의 오프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발 안쪽 실제 길이는 27.8cm로 길이는 살짝 여유있게 나왔고요. 신발의 혀 부분은 스폰지 한 장, 그리고 앞, 뒤로 메쉬 처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별도로 잡아주는 건 없었지만 혀도 넓은 편이고 끈 고리도 있어서 신었을 때 살짝 돌아다니긴 했지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도톰하게 되어 있어서 착용감이 편했습니다. 발목 안쪽 패딩은 두 겹으로 되어 있고요. 힐컵이 높게 올라와 있는데 아주 얇은 힐컵을 사용해서요 쉽게 구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축이 잘 눌려서 신고 벗을 때 편했습니다. 신발의 어퍼는 두툼한 메쉬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힐 쪽으로만 한 겹 더 덧대어 있고요. 앞코도 앞코 덧댐이 있어서 눌리지 않게 버텨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박싱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인솔은 고가 매트가 사용되었고요. 두께는 대략 5.5mm 정도입니다. 오소라이트 인솔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게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부드러운 맛은 오소라이트가 더 있는 것 같고요. 고가 매트는 통풍 잘 되고 좀 쫀쫀한 느낌이 드는 그런 착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른 단면만 하이퍼슬라이드랑 비교를 해봐도 왜 하이퍼슬라이드보다 고워크가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졌는지를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까 제가 착용 리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공기층을 이루고 있는 밀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며칠 전 고런 하이퍼버스트 언박싱 했을 때 고런이 고워크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런도 나중에 분해해 보면 이 고워크보다 조금 더 밀도 있게 촘촘하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비교가 되시겠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반대쪽 부분은 이렇게 더 절단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하이퍼슬라이드랑 비교를 해보면 아예 안쪽에 이렇게 공기층을 이루고 있는 크기가 다릅니다. 아무래도 푹푹 눌리는 착용감은 이렇게 넓은 공기층을 갖고 있는 게 좋을 테고요. 이렇게 밀도가 높고 촘촘해질수록 충격 흡수와 반발력에 있어서는 더 좋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아웃솔 압축의 넓이는 11.9cm 나오고요. 뒤축은 9.7cm로 앞 뒤축의 넓이가 모두 넓은 편이어서 착용하는 데 있어서 안정감을 주는 넓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케쳐스 고워크 하이퍼버스트 가지고 착용 리뷰, 분해 리뷰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